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광주 전남 연구원이 8년 만에 재분리된다는 소식과 남학 신도시에 젊은 층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광주 전남 연구원 이사회가 광주 전남 연구원의 분리를 확정했습니다. 발전적 분리를 통해 지역 특화 종합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이사 19명 가운데 17명이 분리에 찬성했습니다. 기존 법인은 전남이 승계하고 광주는 법인을 신설하는 형태로 분리가 진행됩니다. 전남 연구원은 조례 개정과 연구원 이사회 개최, 원장 선임 등을 거쳐 오는 7월 개원할 예정. 나주에 있는 현 사무실 임대 기한이 내년 6월까지인 점을 고려해 이후 신청사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임대 기간은 좀 마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그 과정에서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을지는. 광주시도 이르면 7월 개원을 목표로 광주 연구원의 조직과 인력 등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광주 전남 연구원을 승계하는 전남 연구원과 달리 광주 연구원은 법인 신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광주시는 조례 개정과 이사회 구성, 법인 등기 등을 거쳐 공모를 통해 원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1991년 지역 발전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한 전남발전연구원. 4년 뒤 광주 전남 연구원으로 통합 출범했다 2007년 다시 분리. 2015년 양 시도의 상생 과제로 재통합됐지만 8년 만에 또다시 각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번 분리가 충분한 고민 속에서 나왔고 발전 방안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분리된 연구원이 저희 전남도 발전을 위해서.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연구원 분리 이후에도 광주 전남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상생 연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난 18일 밤 순천시 별량면의 한 야산 산줄기를 따라 빨간 불길이 타오릅니다. 인근 주민이 낙엽을 태우다가 불씨가 산으로 번진 겁니다. 불은 밤새 산림 15헥타르를 태웠고 진화 헬기 16대와 인력 750여 명이 투입돼 12시간 만에야 꺼졌습니다. 지난 3일 순천 월등면의 한 과수원에서도 부산물을 태우다가 큰 산불로 번지면서 산불 2단계가 발령돼 주민들이 대피에 나섰고 산림 47헥타르가 탔습니다. 지난달 26일 순천 서면에서도 영농 폐기물을 태우다 산불이 발생하는 등 최근 지역의 대형 산불은 모두 소각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각이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지난해에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돼 산림 인근 지역의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여일 동안에도 불법 소각으로 6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순천소방서에는 올해도 평균 하루 한 번꼴로 소각에 따른 화재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시하게 그 쓰레기를 소각을 했고 그 시골분들은 그 농작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소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용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순천소방서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인근 주민들이 고령이라는 점에 착안해 주민들의 자녀들을 통한 소각 방지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순천시는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불법 소각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었던 1940년대 초, 일본군이 주민을 동원해 지금 무안공항 일대에 활주로와 경납고 등 군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경납고가 10기 넘었으나 개간 작업 등으로 하나둘 사라지면서 지금은 6기만 남아있습니다. 방공포대와 방공호, 통신시설 상당수도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근데 식민지 유산으로서 나름대로 그런 가치를 갖는 그런 좋은 적이었는데, 좋은 자료였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이렇게 방치되었단 말이죠. 80년 넘게 잊혀졌던 이들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들이 뒤늦게나마 보존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이들 근대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학술 영역과 주민 동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신청서를 올해 연말쯤에 도로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저희 보안관에서는 보안관 산책에 있는 근대 문화 유산에 대해서 좀 더 보존에 좀 더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한 경납고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제주 알뜰의 비행장 경납고와 군사시설은 2006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지금은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는 다크투어리즘 코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한지역 일제 군사시설도 과거 착취의 상흔이지만 문화재 지정을 통해 후대를 위한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재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무안군 삼양읍 남악. 금요일 밤 식당과 술집은 물론 길가에도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대부분 20, 30대 젊은 층입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남악 상가를 찾는 손님은 40대 이상이었지만 최근 그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초창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손님이 대체적으로 많았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영업이 되는 것 같아요. 일본식 선술집이나 독특한 카페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분위기의 가게들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용한 술집을 더 찾는 것 같아가지고 평강보다는 남악이나 뒷계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먹거리뿐만 아니라 쉴 공간도 많습니다. 젊은 세대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서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형형색색의 조명과 그네, 나무집이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만여 명이었던 남악 인구는 오령지구 입주 등으로 4만 3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일단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식사를 할 수 있는 뭐 식당이라든지 술을 마실 수 있는 또 그런 여가 공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를 저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 공무원들이 금요일이면 광주 등으로 떠나면서 썰렁했던 남악이 이제 목포와 무안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는 2026년 7월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금모도, 개도 등 관내 도서지역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인 여수세계 선박남회. 선박남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다음 달 3일 두 번째 박남회 붐업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박남회의 주 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의 기반공사는 다음 달이면 본격 착공합니다. 최근 민간 차원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 이어 오는 10월쯤이면 박람회 조직위도 본격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세계선 박람회 전시관의 구체적인 밑그림도 나왔습니다. 여수선 박람회 주제를 구현해낼 전시관은 모두 8개관. 가장 핵심인 주제관에는 여수의 365개 섬을 비롯해 세계섬의 탄생 배경과 발전, 위기, 바다를 시작으로 한 섬의 무한한 미래가치가 구현됩니다. 섬문화관에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섬생활과 민속예술, 역사가, 섬생태관에는 기후와 독특한 자연 등 생태환경과 함께 보전 방안 등이 제시됩니다. 섬공동관에는 각국의 차별화된 섬정책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홍보관이 들었습니다. 섬미래관에는 해상풍력과 미래에너지자원 등 섬의 미래 비전을, 해상교량관에는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연결하는 최첨단 공학의 다양한 해상교량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세계 각국 섬 특산품과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섬 마켓관과 섬놀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섬 놀이터도 갖춰집니다. 특히 이들 전시관에는 480여 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곁들여지고 관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이 대거 활용됩니다. 이제 가상현실로 이렇게 이제 AR 체험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문객들이 그 증강현실 체험을 통해서 가보지 못한 달이나 섬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가 총 사업비 212억 원을 들여 비공인 국제 행사로 치르게 될 선박남회. 여수 선박남회는 해외 30여 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관람객 200여만 명, 고용 창출 6천여 명, 경제적 파급 효과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 여수세계선박남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남양권 섬과
해양 관련 사업에 신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윤입니다. 녹색 잔디 위로 경쾌한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그린 아일랜드는 빗물 저류지였던 오천 그린 광장과 순천을 가로지르는 동천, 국가 정원을 잇는 핵심 축입니다. 이 녹색 잔디길은 원래 시커먼 아스팔트 도로였습니다. 제 뒤로 신호등이 보이는데요. 원래는 차량이 쌩쌩 달리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초록빛 길로 재탄생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정원 박람회. 순천만습지와 국가정원으로 한정됐던 박람회장이 도심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면적은 2013년 111헥타르에서 548헥타르로 5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내용은 더 다채롭습니다. 호수정원을 출발해서 동천으로 향하는 정원 체험선도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데요. 저도 직접 한번 타보겠습니다. 해가 진 뒤 잔잔한 물 위에서도 정원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박람회장과 도심을 이어 옛 백길을 복원하는 역사적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10년 새 변한 것도 많지만 더 덜어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박람회장 핵심 주제는 바로 비움입니다. 시야와 보행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비워내서 누구나 편하게 정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랑 여기 작품들이 꾸며 있는 거 너무 예뻤어요. 휠체어나 유모차가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턱을 제거해 무장애 정원을 조성한 것도 특징입니다. 2023년도에는 에코벨트를 넘어서 시민사회로 생태와 정원이 확장되어가는 모습으로 해서 시민이 정원에 사는 그림들을 그려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확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온 정원 박람회. 도시 전체가 생태도시의 매력을 내뿜으며 800만 관람객의 발길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